하나, 둘, 셋, 넷. 모두가 더 높은 층을 꿈꾸는 세상. 일곱 여개의 계단 아래 어둑하고 눅눅한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반지하입니다. 냄새. 곰팡이다. 오래 비어져 있었나 봐요. 저의 첫 서울 살림은 저희 큰언니 집인 이제 반지하에서 살았죠. 그냥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안에서 밖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반이 시선이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일상들 이렇게 앞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렇게만 봐도 되게 그 반지하만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어요. 아직 반은 어둠에 묻힌 채 온전히 지상으로 오르지 못한 미생의 공간, 반지하.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다른 법이죠. 이곳에서 올려다보는 세상은 어떻게 다른지. 영화가 아닌 현실의 진짜 반지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할까 합니다. 한때는 고시생들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가득했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고시생들은 떠났지만 이곳엔 여전히 젊은이들의 값싼 주거 공간이 많습니다. 보이니까 그냥 항상 닫아놓는, 좀 앞에 담이 있어요. 그 담이 있는데 그래도 보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위에서 보면은 제 집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 닫아놓고 살아야겠구나 했는데 웬만하면 다 거의 항상 닫아놓고요. 10개월 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용주 씨. 그가 얻은 20만 원 월세방은 낮에도 형광등에 의지해야 하는 다세대 주택 반지합니다. 하루만에는 안 말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축축한지 하루하고 반나절 좀 지나면 볼러를 틀어놓으니까 밤에는 그래서 좀 마르는 것 같아요. 좀 축축한 느낌이 좀 더 많고, 일단 대구에서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빨래 느낌이랑은 다르죠. 네, 다른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는 직장인 용주 씨의 가장 중요한 주말 일과. 눈 깜짝할 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곰팡이 때문에 세상 없어도 해야 할 숙제입니다. 진짜 근데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이렇게 돼요. 이게 진짜 진짜 신기해요. 마지막 청소한 게 언제였어요? 지난주에도 그냥 매주 그냥 주말에 그냥 있을 때 해요. 하는데 진짜 이렇게 돼요. 계속. 번지는 것 같아요. 기생처럼. 이렇게 곰팡이가 여기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게 여기 퍼져요.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하면 벽을 타고 이제 천장으로 가는 거죠. 용주 씨에게 10개월 서울 생활은 곰팡이의 공격을 겨우 막는 힘에 부치는 방어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반지하 살게 될 줄은 몰랐죠. 직장을 서울에 구해서 당장 출근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당장에 모아둔 돈이 너무 이제 보증금 금액이 서울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렴한 곳도 찾다 보니까 여기 지금 신림동에 왔죠. 안 나. 아, 배고파 죽겠다. 잠깐만.
짜파구리 두 개 먹고 너구리 따로 끓여 먹던 거 하자. 야, 고기 너무 좋다. 주방 공간이 협소해서 주말 집밥이라야 인스턴트 음식이 고작인데요. 오늘 고향 친구와 함께하는 특별 메뉴는 영화 기생충 때문에 주목받은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짜파구리 자주 먹어요? 근데 이게 짜파구리도 먹고 막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랑 섞어 먹기도 하고 섞어 먹는데 되게 맛있어요. 저 진짜 거의 저녁을 라면으로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기생충에 보면 또 짜파구리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체크살 같은 걸 먹는데 저는 체크살은 좀 아니고 냉동 삼겹살이 남은 게 좀 있어가 친구가 준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좀 먹고. 체크살 대신 삼겹살? 냉동 삼겹살. 실제로 체크 넣고 해본 적은 없죠? 네, 없죠. 솔직히 용주 씨에게 영화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반지하 사는 걸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밑에 계급이 이제 반지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제 지상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 상류층 사회가 나오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이제 그냥 친구니까 하하 호호 하고 넘어갔는데 남일 같진 않았어요. 좀 그냥 위축이 됐다고 하는 게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더 맛있지? 가끔씩 그냥 이게 생각이 난다 이렇게. 저번에 역시 그러게 곰팡이 엄청 많더만. 없었네. 근데 그때가 좀 우기였다. 여름이었고. 저기 냉장고 뒤쪽에 난 진짜 뭔가 그 영화 장면인 줄 알았다. 그 CG 같은 느낌. 아 너무 더러워갖고. 나중에 네가 한번 살아봐라. 살아봐야지. 이거는 안 살아본 사람은. 난 맨 처음에 이제 반지하 산다 해서 놀랬지. 아니 당장 취업은 했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방을 다 요 니의 대림도 그럴 거 거의 500 1000 막 보증금 1000에 막 월세 그러는데 내 당장 1000만 원이 어디서 나노? 차 얼마인데? 100. 아 그래? 응. 그나마 용주 씨는 곧 이 방을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사 가서 훨씬 좋겠다. 좋지. 이제 여기 이쪽은 안 쳐다보지. 그 보통 군대 나오면은 그쪽 안 쳐다본다 않잖아. 그래 내 강원도를 안 보잖아. 그 이쪽 안 보지 신림도. 청년을 위한 행복 주택을 신청해 세 번 만에 인천의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네요. 친구가 알려줬어요. 그 행복 주택이라는 게 뭐 어떤 게 있다고 해가지고 알려줬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막 30, 40대 1, 막 50대 1 막 이런 건데 근데 신청을 했는데 제가 2순위라고 처음에 떠가지고 아, 안 될 거다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았구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삶의 질을 좌우하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10개월이었습니다. 야, 네 옷에서 반지하는 게 난다.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로? 어? 아니 여기서 아 진짜가 이거 아 그러니까 여기 이건 장롱 냄새 장롱 엄청 습기 냄새 나가지고 만빨한 줄 알았네. 아 빨았 다 빨았던 거지. 근데 이제 계속 장롱 속에 여름 옷이니까 안 입었던 거지. 곰팡이와의 동거살이를 용주 씨도 무용담처럼 웃으며 얘기할 날이 오겠죠. 지하에 집을 만들어버린 거니까 사람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벌레들 사는 공간에 인간들이 침투를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공존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했는 건데 월세도 같이 안 내주는데 월세라도 내주면은 뭐 같이 살아가는데 뭐 열심히 돈 모아서 돈 벌어서 뭐 올라가면 되니까 더 내려갈 길은 없잖아요.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한 연구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반지하 거주기간이 4년에서 5년 사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는 10가구 중 7가구가 낮도 밤처럼 살아가야 하는 체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환기, 방수, 위생 등 불량한 주거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약 37만 9천 가구가 반지하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 96%가 수도권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처음에 이제 1973년도, 68년도 그때부터 판잣집 지어지고 그 이후에 지어졌으니까 아마 한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됐으니까 최하 30년, 40년 정도 된 건물들이죠. 대부분. 이거 발이라고 하잖아요. 발. 발 원래 이렇게 놓고 쓰는 건데. 그러니까 차폐하려고 지나간 사람들 잘 보이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이런 것들 막 해놓고 모기장도 이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가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그냥 쳐놓고 쓰고 뭐 다 이랬죠? 다 이렇게 쓰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쓰고 계신 거니까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문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좀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신가 불편한 데가 어딘가 좀 보고 거기가 제일 춥겠네 딱 봐도 잠깐 가서 실측 좀 하겠습니다. 벌써 7년 넘게 무료로 독거 노인들의 창을 고쳐주는 백홍기 대표. 여기 불 없어요? 예, 네, 불이 있어요. 여기 불이 아 예. 방에서 이렇게. 여기 등도 하나 갈아드려야 되겠네. 좀 흔한 걸로. 등은 제가 등은 장사하는 건 아닌데 요거 여기 전구담화만 하나 꽂아도 지금보다 훨씬 환하겠어. 그리고 봉사하는 친구들 있으면 한 두 명 세 명 같이 와서 정리 좀 싹 해드려야 되겠네. 막 거미줄도 많고 막 건강 더 나빠져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볼게요. 힘드니까 그렇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고마운 손길이 어두운 반지하방을 만집니다. 음식도 잘 안 해 드시는구나. 식사 잘 챙겨 드셔야지. 기름이 없잖아. 벌써 10년째 조영길 어르신은 이곳에서 옹색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저고 여기 통로에서 이번 닫아 놓을 수 있게 해야 제가 저런 거 잘 다치는 것도 와서 다시 봐드릴게요. 네. 네, 전 이제 가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어지러운 세간살이는 주인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마음은 어수선하고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 사는 게 아니라는 독거 노인의 삶. 월세가 싼 반지하는 대부분 이런 도시 빈민들의 차지입니다. 아픈 다리 때문에 식당 허드렛 일도 포기하고 할머니는 요즘 폐지를 줍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아, 아니요. 안 무거워. 아유, 이거 뭐 정리하려면, 아유, 찌개기 정리하려면, 예, 보여. 저기 정리하려면 저 찌개기 다 정리해서 갖다 버리고 해야 돼. 한참 걸려. 그래도 골목골목 뒤지며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훨씬 홀가분하다는 조영길 할머니. 잘못 실었나 봐. 어? 잘못 실었나 봐. 그나마 동네 친구들이 생겨서 의지해 가며 산답니다. 아우, 더워.
받고 다 파셔서 얼마 받으세요? 1,500원. 1,500원? 40원씩이 저거 50kg나 저거 빼야 되잖아. 구루마. 저기 50kg 나가는 거 있고 51kg 나가는 거 있고 63kg 나가는 거 있고. 돈 좀 더 달라고 해보시지 그랬어요. 할머니의 지난 인생이 길가에 나뒹구는 비닐 같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자식까지 떼놓고 집을 나온 지 32여 년. 성남 반지 앞방에 정착하기까지 할머니는 부초처럼 떠돌았답니다. 그냥 차 타고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냥 오게 된 거야 그냥 여기. 여기 성남인지도 모르지 그냥. 그냥 버스 타고 그냥 그런 물러도 그냥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봐갖고 그냥 버스 타고 한없이 돌아다니고 그냥 해다가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김치야 다. 아 반찬 좀 맹기려서 먹어야 되는데. 다행히 난파 직전 폭우에 겨우 닿은 쪽배같이 할머니는 성남에서 월세 20만 원 반지 앞방을 얻어 그나마 고단한 여장을 풀었습니다. 반찬 직접 해드세요? 이거 해도 김치 볶았잖아. 이번 이제 조금 콩나물이라도 사다가 볶고 국거리던지 볶던지. 어저께 병원에 갔다 오다가 사왔어. 사왔는데 할 수가 없잖아. 몇 끼 드세요 하루에 그럼? 두 끼. 어떤 땐 두 끼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맛이 없어. 더 기가 막힌 건 가출 신고 후 사망자로 처리되어 죽은 목숨처럼 살아있다는데요. 4년 전에야 동네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아, 주민등록증이요? 네, 살린 거잖아. 조영길 할머니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네요? 몰랐지.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거 하고 그래도 혜택 많이 보지. 병원도 혜택 본 게 있고 어딜 가도 신분증이 있어야지. 혹시 그냥 뭐 또 길 건너다가 사고 나도 그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많이 안 움직였지. 그 덕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까지 됐으니 반지 앞방이 좋다 싫다 토부칠 상황이 아닙니다. 벌레. 벌레 좀 나와요? 네? 댁에 계시면?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나오는 거는 없어. 어쩌다가. 햇빛 안 들어와도 뭐 어떻게. 햇빛이 안 들어와도 뭐 그냥 살아야지 뭐. 일단은 그래도 남의 집에서 생활 자는 것보다 그래도 내고 살아도 방앗간이라도 낫지 않아요? 더 아프지 말고 그냥 가야 되는데 그게 소원이에요. 더 아프지 말고. 할머니처럼 반지하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전체의 29.4%.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도 23%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방앗간 그냥 지하래도 그게 이제 저건데 그래도 그냥 좀 나은데 저거면 집이 남들 사는 거 보면은 조금 나은 데로 가는 거 그게 소원이지. 고맙지만 벗어나고 싶은 공간. 그게 적나라한 반지하의 민낯이 아닌가 싶은데요.